세기의 고전 작은 아씨들이 TVN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씨들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 분석해보고 숨겨진 자매를 찾는 것부터 파란 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캐릭터별 결말 예측까지 해볼게요. 김고은 주연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분석 들어갑니다. 내 자매의 비밀. 소설 작은 아씨들은 4명의 자매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째 마거릿, 둘째 조세핀, 셋째 엘리자베스, 넷째 에이미. 드라마는 각각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오인주, 오인경, 오인애, 세 자매가 주인공입니다. 소설에서는 4명인데 왜 드라마에서는 세 자매만 나올까요? 3화에서 공개되었듯이 사실 오씨 가족은 4자매였는데요. 어렸을 때 셋째가 병에 걸렸지만 가난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죽고 맙니다. 실제로 소설 속 엘리자베스도 원래부터 허약하다가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설정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주인공들도 소설 속 인물의 뼈대는 그대로 가져온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째 오인주는 마거릿 캐릭터의 허영심을, 둘째 오인경은 조의 정의감을, 셋째 오인애는 에이미의 예술 감각과 야심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속 캐릭터 및 장치들은 여러 소설의 비밀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오인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인주의 허영심. 김고은이 연기하는 오인주는 오씨 가문의 장녀로 소설 속 장녀 마거릿 마치 캐릭터가 모티브입니다. 소설에서는 가난을 불평하고 부자들을 동경하는 허영심이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드라마의 오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지만 명품을 입고 싶은 마음에 모방품을 구매하고 파인다이닝을 먹으러 갈 때도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오인주 캐릭터가 남자의 부를 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사기꾼이었고 결국 이혼했다는 설정인데요. 이혼의 아픔보다 경제적인 욕심이 앞섰던 여자 오인주는 남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어. 어떤 놈을 골라야 되는지. 기다려봐. 다음번엔 제대로 결혼 테크 타서 너랑 이내 빚없는 세상에 살게 해줄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소름 끼치는 대사인데요. 작가는 한 술 더 떠서 다음 장면에서 진화영이라는 인물로 이런 오인주의 결혼관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특이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결혼 테크로 큰 돈을 벌어오겠다는 오인주의 다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진화영과 오인주가 계단을 올라가는 씬이죠. 이건 감독이 일부러 두 씬을 이어지도록 연출한 건데요. 여기 두 인물이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오인주는 드레스를 입고 진화영은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 후 오인주는 진화영으로부터 2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테크 타서 큰 돈을 벌어오겠다는 오인주의 꿈이 남자가 아닌 진화영으로 현실화된 거죠. 물론 오인주의 말대로 실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오인주의 소망을 턱시도를 입은 여자 진화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인주야. 너는 참 친절했었지. 동생들이랑 샷이 잘된 아파트에서 살길 바래. 한편 실제 소설에서 매기는 어렸을 때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던 것과는 다르게 점차 부유한 집안의 허실을 깨닫고 가난해도 만족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돈은 없지만 자상한 남자와 결혼하죠. 이를 비춰봤을 때 드라마에서도 오인주가 진화영의 죽음과 비자금을 파헤치다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오인경의 로맨스. 남지현이 연기하는 오인경은 오씨 가문의 차녀로 조세핀 마치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소설 속 존은 털털하면서도 솔직한 성격을 가졌는데요. 존은 글쓰는 작가로 그려지지만 드라마의 오인경은 기자로서 박재상의 비리를 파헤치게 됩니다. 둘 다 진실을 탐구하거나 파헤치기 위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오인경은 고모 할머니 오해석의 집에 가서 기사를 읽어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소설 속 조도 마치 대고모 집에서 일을 하며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오죠. 마치 대고모는 앵무새 포를 기른다는 설정에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앵무새가 등장하는 게 깨알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계 명작 소설을 최대한 고증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엿보이는 장치네요. 오인경 캐릭터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등장인물은 바로 하종호입니다. 고모 할머니 옆집에 사는 부잣집 엄친아인데요. 이 캐릭터는 소설 속 시어도어 로렌스를 모티브 삼았습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하종호는 오인경을 좋아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는데 하종호는 밥을 먹자고도 대시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맞춰보라는 등 오인경에게 대놓고 좋아한다는 티를 내지만 막상 오인경은 하종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을 말해봐. 염려, 편안함, 아니면 열이 있나?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된다고? 진짜인 줄 알아? 하지만 내용이 소설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 둘의 로맨스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설에서 로리는 조에게 청혼하지만 결국 조는 로리의 청혼을 거절하죠. 아마 드라마상에서도 오인경이 하종호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종호와 로맨스는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인경은 기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다음 소설 작가가 되어 자서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을 집필하면서 조용한 여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인애의 시점. 오인애는 작은 아씨들의 막내 에이미 마치 캐릭터가 모티브 되었습니다. 역시나 소설 속 에이미 마치가 자신의 코어 생김새를 싫어하는 것부터 그림에 재능이 많은 것까지 많은 부분을 따왔는데요. 이내야, 뭐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 돈 같은 거 상관없이 누가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면? 코 수술? 오인애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코 수술이라고 하고 친구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돈을 받을 정도로 그림에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인애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언니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고 사춘기 소녀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소설에서는 에이미가 커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오인애도 비교적 큰 비중은 아니지만 성숙해지면서 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화영의 죽음. 고졸의 무수저 출신의 진화영은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뤄낸 여자로 그려집니다. 비자금 은닉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어와 컴퓨터를 직접 배워서 비자금을 훔치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이죠. 오인주의 유일한 친구이자 든든한 백으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었는데 바로 1화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힌트는 그녀의 다리를 보며 알 수 있는데요. 진화영의 문신은 오른쪽 다리에 있었는데 죽은 시체에서는 문신이 왼쪽 다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영은 왜 자살을 가장했을까요? 진화영은 전임자가 죽었던 것처럼 자신도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자살을 가장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은신처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되네요. 진화영은 오인주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하고 싶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돈을 다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겠지? 내가 12살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결국 돈을 많이 벌어도 곧 어딘가 잠적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파란 꽃의 경고. 파란 꽃은 누군가 죽을 때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소설 내용은 살인사건과는 거리가 먼 힐링 성장 스토리 느낌인 반면 드라마는 극의 재미와 서스펜스를 살리기 위해 연쇄살인사건 소재를 추가하였네요. 누군가 죽을 때마다 놓여있는 꽃, 어떤 사람이 앞으로 죽을 사람에게 보내는 경고 같은 건데요. 신현미는 이 꽃을 보자 화들짝 놀라기도 했고 죽기 전 차 안에도 이 꽃이 놓여져 있었죠. 드라마에서 이 꽃의 이름은 에피포기움 아필룸, 베트남의 유령이라고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실제 에피포기움 아필룸은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과 분홍빛이 나오는 색을 띱니다. 사실 이 꽃은 실제 꽃이 아니고 드라마를 위해 특수 제작된 꽃입니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제작진이 꽤 많은 수의 파란 꽃을 제작 요청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인주와 오인경 자매가 비밀을 파헤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어 결국 자매들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작은 아씨들 소설을 재밌게 읽었는데 원작을 반영한 드라마를 제작할 거라는 소식을 들어 방영 전부터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따뜻한 소설에 스릴러를 한 스푼 더해 긴장감까지 생겨 마음 졸이며 보고 있네요. 작은 아씨들의 소설은 출판된 지 무려 150년이 넘었는데 가난이 한 가정을 위태롭게 흔들어 놓는 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다만 소설 속 내 자매가 가난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했듯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작은 아씨들 다양한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